첫 번째는 토리버치 미니 숄더백입니다. 50만원 안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고 디자인도 과하지가 않고 심플해서 무난하게 선물하기 좋은 브랜드입니다. 수납 공간은 작은데 잘 나눠져 있어서 이것저것 넣기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토니버치는 20대 초반 어린 분들이 들어도 그렇게 올드해 보이지 않고 30-40대 분들이 들어도 유치해 보이지가 않아서 나이대 상관없이 선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페세아 품은백입니다.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고 포멀한 룩에도 잘 어울려서 국민백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조금 영한 느낌이어서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매는 가방입니다. 아페세 공홈에서는 60만원대 초반인데 백화점몰에서 잘 찾아보면 30만원대 초반에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저렴한 제품으로는 엘바테게브를 추천합니다. 10만원 후반대에 깔끔하고 귀여운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기는 대부분 좋은 편인데 가방의 크기가 작아서 수납이 별로 안되고 퀄리티도 그냥 이 가격대에 맞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루 플립2 숄더백입니다. 가죽의 두께감이 있어서 탄탄한 느낌이고 디자인은 심플한데 심심하지는 않습니다. 버클은 금색이랑 은색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고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30만원대에는 러브캣 제품도 인기가 많습니다. 어리고 귀여운 이미지가 있는 브랜드인데 가방은 아주 어린 느낌은 아닙니다. 살짝 과할 수도 있는 디테일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상대의 취향을 잘 파악하고 선물을 해야 됩니다. 색이나 디자인이 식상하지가 않고 종류가 다양해서 기본 스타일의 미니백이 질리신 분들한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일도 하고 있고 적립금이랑 할인 쿠폰도 주고 있어서 30만원대 제품을 20만원대 중반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걸로는 유르트 제품을 추천합니다. 한국적인 아이템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제품들이고 가죽 공방을 운영하는 브랜드여서 가죽의 질도 보장이 됩니다. 가죽이 부드럽고 무거워 보이는데 가볍습니다. 이 제품은 예전에 쓰던 동전 지갑을 모티브로 한 제품 같습니다. 디자인도 개성이 있고 색감 배색도 오묘하게 매력이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살짝 올드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